갈라타 탑 위로 쭉 올라오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옛날 건물이랑 상점가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이쁘네요. 칼막 먹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안에 한국인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야. 칼막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이거는 라이스 푸딩. 근데 터키어는 다른 거던데. 수트라치 라네요. 이거랑 칼막이랑 빵이랑 네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먹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네. 어때? 맛있어? 나도 먹어봐. 맛이 좀 달라. 아 진짜? 김치도 먹습니다. 어때? 맛있냐? 좀 다르지 않아? 근데 뭐 다른지 설명 못하겠어.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아니 달라. 한 입 더 먹어. 맛있겠다. 여기 엄청 유명하잖아요. 맛있네. 맛있었는데 사실 여기 옆에 모든 테이블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 외국인, 여기서 외국인은 좋아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라이스 푸딩. 이거 그 에스라 형님이 집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맛있네. 이게 쌀 맛이거든요. 아니 약간 쌀 씹히고. 이거 훨씬 맛있지. 이거 훨씬 맛있어? 그거는 그냥 인스턴트인가? 그거 인스턴트였어. 내가 그냥 그리는 거고. 여기는 핸드메이드라서 엄청 맛있는 거. 그것도 맛있었는데. 근데 이게 더 맛있는 거 같긴 해. 네, 둘 다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스탄불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없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에 다 모였어요. 이게 전부 다 한국 사람. 외국인은 나랑. 어 맞아. 애들 형님 빼고 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 나랑. 몰랐는데 유튜브 보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 뭐 짠내 투어 그 공중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한국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이막을 먹고 네. 어디 간다 그랬지? 일단 그거 도마바체 궁. 궁? 궁전? 어 옛날 오판제국 때 사용했던 궁이네요. 사진으로는 일단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400년 됐다 그랬지? 400년 쓰였어 오스만제국 때 뭐라고 그 궁으로 쓰였어. 아 그래? 술탄이? 어 일단 가서 봅시다. 이쁘죠? 어 여기는 지금 그 베식타시라는 지역에 있는 돌마 바흐체 궁전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딱 봐도 되게 아름답죠. 여기가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데 오스만 제국 꽤 공식적인 왕의 저택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티르크 제국이 1923년에 공화국으로 바뀌고 수도를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옮겨지자 뭐 이제 잘 안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튀르키예를 세운 분이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침대가 여기 있다고 하네요.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궁 안에서는 비디오를 못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박하시고 사진 비디오가 금지예요. 근데 안에는 생각보다 엄청 크고 엄청 김지어 미로 같아. 어때요? 좋습니다. 좀 힘들어요? 아니요. 안에 좀 많이 컸지? 좀 크긴 커. 근데 출타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치 진짜? 맞아. 예뻤어 맞아. 근데 안에? 어 예뻤어. 근데 너무 진짜 그렇게 화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려해. 아니, 그치 화려하고 나도 깜짝 놀랐어. 저기 뭐지? 위를 뭐라고 하지? 전장? 전장? 어 전장조차 너무 이렇게 막 조그맣게 사원이나 성당처럼 이렇게 엄청 돔같이 돼가지고 맞아 엄청 높고 짱돌리에도 무슨 엄청 큰 거 있고 진짜 나 그 생각했다. 그거 보고 아 이거 진짜 떨어지면 어떡해. 거긴 사람이 안 그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여기 밖에서 보면 진짜 엄청 화려합니다. 가서 담을 보죠. 이제 담을 수가 없다. 맞아 여기 앞에 바로 바도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요. 보스포러스 해요. 아 잘 그 못하는 거 아니야 말? 예쁘다. 저 문에서 사진 찍기도 진짜 엄청 힘들어. 사람도 다 주소 있어가지고 일단 다른 데로 갑시다. 얼마 안 남았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조금만 더 참아요.
이제 좀 쉬게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터키 디저트 바클라바 먹으러 왔어요. 카다큐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것도 저는 모르는데 종류가 많나봐요. 바클라바가 바클라바 말고도 디저트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클라바랑 음료랑 한잔 먹으러 갑니다. 네. 이게 바클라바라는 디저트인데 엄청 달대요. 저도 듣기로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중독성이 좀 있다고. 그래서 다음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렇대요. 중독성이 있대요? 한번 드셔보시오. 네. 사실 터키 사람으로서 저한테도 엄청 단데 한국인이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때? 얼굴이 왜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 나 생각보다 훨씬 달고. 나야 달달해. 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응. 아, 뭐 맛있어. 드시길래. 맛있긴 맛있어. 응. 근데 이제 너무 달분이 달다는 거지. 난 이거 쟁이야. 이거 제거야. 맛있어? 맛있습니다. 네. 드세요. 그래 그래 먹고 있어. 거의 뭐 약간 그 단데 기름기도 엄청 많아가지고. 어. 약간. 튀기 설탕을 튀겼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맛이라고 해서. 근데 맛은 있어. 한 입도 드세요. 맛있게 먹어야죠. 근데 이제 어이없다.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차 같은 거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김지영 머리 아주 멋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있어. 연남이 예쁘다. 저희 배. 바다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에도. 그 사람들 안에도 앉아있고. 바깥에도 앉아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유람선이 아니라 그냥 대중교통 페리여가지고. 어, 대중교통이야. 사람들 이걸로 출퇴근해.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로 아주 멋있게 한번 해보겠어. 찍어보겠어. 포즈 좀 해봐. 그게 멋있는 거야? 와 미쳤다. 미쳤다. 왜 이렇게 멋있어? 현지 터키 아이스크림입니다. 텐션이 남다르네요 역시. 갈매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